오늘은 유럽인들에게 동방에 관한 호기심과 꿈을 심어주고 탐험 욕구를 자극하여 대항해 시대를 열게 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이슬람 세력과의 실랑이에 지친 중세 유럽인들은 아시아 동쪽에서 포레스터 존이 강력한 기독교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이 왕국이 유럽과 연합하여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외부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랐던 이들의 염원이 환상과 믿음을 더욱 증폭시킨 것입니다. 셀주크 왕조는 이슬람권의 중심이 되었고 기독교도의 예루살렘 통행을 막았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스 2세는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말에 감동한 유럽인들은 성지를 찾기 위해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쯤 동방에서 몽골 제국이 일어나 이슬람 세력을 압박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로마 교황 이노켄티우스 4세는 몽골 제국이 프레스토 존의 나라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노켄티우스는 1241년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진출한 몽골 세력과 타협하여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가톨릭 세력의 확산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몽골이 서방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1245년 프란체스코 수도사인 카르피니를 몽골의 수도 카라크롬으로 보내 몽골의 3대 황제 쿠유크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몽골이 일어나 1258년 훌레구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괴롭히던 이슬람 세력 바그다드의 압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일칸국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로마 교황은 몽골 황제에게 감사의 친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1254년 베네치아의 거상 니콜로 폴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71년에 로마 교황의 사절이 된 아버지와 삼촌 마테오 폴로를 따라 여행길에 오르는데 이들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1274년 중국의 상도에 도착했고 5대 황제 쿠빌라이를 만났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 머물면서 대도는 물론 중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풍속화 세태를 쿠빌라이 칸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17년간 원에 체류했고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받아 양주에서 관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페르시아 일칸국으로 시집가는 원나라 공주 코카친의 여행 안내자로 선발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 폴로 일행이 베네치아로 돌아온 4년 뒤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동방 무역로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마르코 폴로는 제노바의 감옥에 갇혀 피사 출신 작가 루스티첼로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루스티첼로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었습니다. 그가 17년간의 여행에서 돌아와 전하게 된 중국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유럽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도처에 황금이 널려있고 미녀가 구름같이 많으며 갖가지 비단 등 없는 것이 없다. 지팡구는 거리가 온통 금으로 덮여있는 나라다. 유럽 사람들은 처음엔 마르코 폴로를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1324년 임종을 앞둔 마르코 폴로에게 친구들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 동방 견문록에 실린 거짓말들을 취소하고 회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아직도 내가 본 것들의 절반도 다 얘기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전하는 동방의 막대한 풍요는
이후 유럽 사람들의 호기심과 탐험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책을 품고 항해를 떠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와 루스티첼로가 동방 견문록을 완성하던 1299년은 오스만 1세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을 세운 해였습니다.